예, 아까 저 여론조사에 내년에는 잘할 거다 이게 굉장히 높았죠, 상당히. 굉장히 박하게 잘못했다 평가하면서도 국민들께서 내년에는 잘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전 기대라기보다는 제발 좀 잘해주세요. 그런 절박한 호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고, 잘해주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제발 좀 잘해주십시오. 그런 호소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국정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운영해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중요한 몇몇 그 내치 분야에 실수나 잘못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난 이것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국정 운영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은 국민들께서도 좀 헤아려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이제 앞으로 잘할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봐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개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진짜 개념 정부가 돼야 됩니다.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지, 어떤 순서로 경중을 가리고 선후를 따지고 완급을 조절해서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한마디로 이제 아무 개념이 없이 막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거든요. 그 점을 좀 대통령과 그 참모들께서 1년을 정리하면서 내년에는 좀더잘 정리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제 입장에서는 저도 지금 근신 중이고 자숙하고 있는 기간이라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를 막 비판하기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의사결정을 할때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언지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는 그런 자세가 부족했던 거, 이게 전반적으로 큰 문제였고요. 예.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권 초기부터 환율 주권론을 내세워가지고 먼저 우리가 환율을 747이라는 목표 추구를 위해서 흔들어 버린 것이 굉장히 큰 실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파도가 미국 쪽에서 오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배를 흔들어 놨기 때문에 예. 아시아의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가 더 심하게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좀잘 챙겨서 예. 모쪼록 내년에는 적어도 금년보다는 좀 낫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전 변호사께서 발언 시청하셨네. 예. 지난 1년을 평가를 하자면 저는 뭐 역시 옛날에 그 노무현 정권 1년 때 제가 그 혼돈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혼돈이다. 거의 뭐 카오스 수준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이명박 정부가 자출을 한 겁니다. 그 이명박 정권이 탄생을 한 원인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바로 노무현 정권이 그 이념 투쟁의 골몰을 하고 민생을 도외시한 바람에 그 반대급부로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랬으면 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고 강한 정부를 그 추구하라고 그 표를 다 찍어줬는데 점령군 행세를 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결국은 그 제일 첫 번째 인사 난맥을 가지고 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심지어 같은 교회. 그래서 고소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능력보다는 자기와의 인연을 중시하는 인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잘못된 경제 정책, 솔직히 말하면 고환율 정책을 우리 정부가 미리 써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중에 그 금융위기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되고 금융위기가 온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금융팀들이 이런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조금도 예측을 못 했다는데 우리 국가에 불행이 있었던 거예요. 예. 두 번째로, 바로 이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이 말씀이 많습니다. 말씀이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씀들이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외교부 업무 보고 받을 때 북한이 우리 주권 존중하고 우리는 북한 주권 존중하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까 지금 그 우리 그유전 장관께서도 뭐 개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가겠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이념의 그 이념이 없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이
이명박 정부는 영혼이 없는 정부라고 제가 비판을 합니다. 이 영혼이 없다 보니까 정말 갈팡질팡하고 무슨 일 생기면 그때 땜방질하기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정부에 대해서 신뢰성이 전혀 못 가지는 겁니다. 예. 이 점이 앞으로도 아마 이명박 정부가 깊이 그 숙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나머지 사안 중에 사실 대통령의 힘을 가지는 시간은 앞으로 또 1년입니다. 예. 그 1년 지나면 당장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미 그 촛불 시위 광우병 때문에 이미 절반은 상처를 입은 대통령입니다.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대대적인 인사 계획부터 해서 예. 정말 제대로 된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로드맵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 정부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주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으면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역시 나중에 실패한 정부가 된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같은 쪽에 앉아 계십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비판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대 위기입니다. 안보 위기, 경제 위기,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 세 개가 한꺼번에 와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킨 거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잘하겠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믿고 표를 찍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난 10년간 있었던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가 했던 일을 다 엎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두 정부가 국민의 마음에 꼭 들게는 못했지만 잘한 일도 있고 부족한 일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잘했던 것들은 살려나가고 그리고 그 두 정부가 국민을 만족 못 시켰던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를 더 잘하면 성공하는 정부가 됩니다. 근데 지금 경제 살리기는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그 전 정부가 했던 것은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막 뒤집어 엎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온 가족이 다 힘을 모아야 되는 게 맞는데요. 모으려면 가장이 잘해야 됩니다. 밉다고 쥐어받고 밥 안 주고 밥그릇 빼들고 어디 가두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마음이 안 모인다. 그리고 이 국민 마음을 모이는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다는 걸 무섭게 인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지금 일자리 만들기 아까 여론조사도 보면 청년 실업 일자리 이게 제일 큰 문제로 큰 소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제조업 분야가 평소 취업자가 17%밖에 안 되고 건설업이 7%밖에 안 됩니다. 예. 농림업, 광업 다 합쳐도 30%고요. 나머지 70% 가까이가 전부 다 자영업하고 서비스업입니다.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기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 자영업 분야에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장기적 단기적으로 어떤 정책을 지금까지 써왔고 무엇을 하면은 더 효과가 날지에 대해서 전 정부가 했던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부족했던 것들을 더 채우고 잘못됐던 예. 것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걸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저 여론조사 보고 그래도 견딜만하다 이렇게 하시면 내년에 잘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제 말씀의 취지는 그런 예. 취지는 아니었고요. 지금 예. 이제 전병헌 의원님께서 6대 49. 위기를 말씀하시는데 거기 그 아까 뭐 민주주의 위기는 이미 말씀을 했고 그 안보 위기에 대해서 좀 하나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 그 위기로서는 마치고 김대중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내렸을 때 국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제 전쟁은 없다 이랬습니다. 온 국민이 그 얘기 듣고 전부 다 박수치고 심지어 눈물 흘리는 국민들 많았어요. 그래서 막 퍼졌죠. 그 북한이 핵실험하니까 그래서 핵무기 개발하고 나니까 일본은 심야에 비상회의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새벽 7시 반에 회의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아주 느긋했어요. 그 미사일 쏘았을 때. 예. 그리고 핵실험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 노구를 이끌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북한 자극하지 마라. 전쟁이 일어난다. 방금 핵무기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안보 위기가 지금 남북 경색이 되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하고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이게 안보 위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말씀을 하실 자격이 정말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가...